최악입니다. 최악. 목최액은 이렇게 대고 안 보여 시커멓게. 그을음이 연통을 꽉 막고 있습니다. 아우, 이걸 어쩌죠? 어쩌다 이 상황이 되었을까요? 딱 두 달, 그것도 매일 난로를 뗀 것도 아닌데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난로에 대해 로망을 가지신 분들 꼭 이 영상을 보십시오. 모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을음은 수분이 많은 나무를 뗄 때 잘 생깁니다. 특히 침엽수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하죠. 제가 난로나무로 쓴 것은 데크제를 철거하면서 야외에 야적해 두었던 나무인데요. 데크제는 주로 레드파인, 그러니까 침엽수죠. 여러분은 잘 마른 참나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나무나 떼다 보면 저같이 됩니다. 피해도 아주 막심합니다.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습기가 많이 들어있는 나무를 떼게 되면 끄름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침엽수는 수분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 좋습니다. 자, 이 끄름이 나서 테이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예, 아우, 예, 끄름이 연통뿐만 아니라 전체, 온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채소도 먹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지금 있는 채소 잎은 다 따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잎이 굉장히 동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예, 말랐습니다. 상추가 이렇게 됐고요. 자, 양상추도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동해 피해 입은 것은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예, 영상으로 한번 남기겠습니다. 목초액은 네, 이렇게 배관을 타고 쭉쭉 흘러내리고 있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최악입니다, 지금. 네. 네, 최악이. 난로가 고장나면서, 네. 네. 보니까 불씨는 살아있는데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연통이 막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연기가 출입구 쪽으로 새 나오고 있고요. 예, 연통 쪽으로는 거의 연기가 아주 미세하게만 나옵니다. 빨리 해서 오늘 연통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통을 다시 싹 분리를 해서 예? 연통을 싹 분리를 해서 연통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보여 시커멓게. 잘 들어가? 응, 잘 들어가.
자, 잘 보셨죠? 여러분들은 꼭 잘 마른 참나무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참나무가 땔감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폐목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뗐다가는 아주 큰 일이 생깁니다. 나무 몇 개 쉽게 얻어서 뗐다고 좋을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나무를 떼서 난로도 오래 쓰고 집안 환경도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난로에 대해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나무 장작은 말랐을 때 참나무 장작은 화력도 좋고 그 다음에 불이 사그러지고 난 다음에 수스로도 굉장히 열을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엽수 같은 경우는 수스로 거의 남지 않고 불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잘 마른 참나무를 쓰시기 바랍니다. 꼭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영화 체감온도 20도, 실제 온도는 12도에서 14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온실에 채소들이 다 얼었습니다. 이제 얼었다가 지금 녹고 있는데요. 가장자리는 아주 피해가 심각하고요. 네. 지금 가장자리는 아주 피해가 심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